점심 식사 후에 경주 수도산에 올라왔습니다. 풍광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 아름답죠? 지금 매미 소리가 이 산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 산의 주인은 매미인 것 같습니다. 또 극성스런 날파리떼가 지금 윙 하고 나도 살아있다 하고 이렇게 보채는 것 같은데요. 또 나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수십 년 전부터, 수백, 수천 년 전부터 이 땅에서 살아온 진짜 찐주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어쩌면 잠깐 손님이나 나그네로 이 자연을 예쁘게 아름답게 사용하고 누리다가 또 풀잎처럼 사라져가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발 아래에는 개미들도 나도 여기 있어 하고 외치는 듯합니다. 이 산길 맨발 걷기는 이 사면을 올라갈 때의 운동량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뇌의 다양한 정보가 축적이 되는 거죠. 균형을 잡고 무게중심을 잡고 한 번도 이렇게 느껴보지 못한 맨발로 산을 경사면을 오를 때의 그 동작 하나하나가 우리 뇌의 정보로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 운동이 굉장히 좋고요. 활성화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나무 뿌리 한번 보십시오. 나무 뿌리가 미로처럼,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에 올라오면 이 뿌리부터 또 줄기, 잎사귀를 쫙 펼치고 있는 이 산의 진정한 주인을 만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진 풍파에 이렇게 쓰러진 나무도 있고 또 수명이 다한 나무도 있지만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도망갈 다리도 없어서 폭풍우를 맞고 서리와 눈보라를 다 견디고 이 자리에 우뚝 서 있는 이런 나무들 보면 우리 인간의 의지력이 얼마나 나약한지 그것도 한 번씩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자연은 위대한 스승입니다. 이 자연의 품 안에서 이 자연이 주는 메시지를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걷다 보면 우리 마음의 복잡한 생각들이 편안해지고 마치 엄마 품속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느낄 정도입니다. 저기는 까치가 풀 날아서 이렇게 나무에 앉아서 또풀 날아가네요. 이 자연에 오면 시각적으로 또볼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또 청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참 많고요. 촉각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바람 소리, 또 공기의 흐름, 햇살, 또 발바닥에 까칠까칠한 이런 지압, 모든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몸의 긴장이 풀어지고 편안하게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맨발 걷기의 효과 중에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있거든요. 이 자연의 녹색빛, 그리고 푸른 창공, 흩트인 시야,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햇살, 그리고 땅 밑에 따뜻한 온기, 냉기, 습기, 또 바람의 일렁거리는 이렇게 나뭇잎이 바람을 따라 일렁거리는 다채로운 선율 같은 느낌, 이런 것들도 이렇게 다채롭게 느낄 수 있으니까요. 평지에 이제 좀 익숙해져서 또 족저근막이나 발바닥 코어 근육이 이제 좀 단련이 되었다 싶은 분이 계시면 이제 주변에 안전한 야산, 산책로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걸어보셔도 참 좋겠습니다. 평지 1시간 걷는 것보다 산길에
한 2, 30분 걷는 것이 운동 효과나 또 피로 회복 효과에 훨씬 좋은 반응을 느낍니다. 제 주변에도 평지에도 하지만 산길에 한 번씩 가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다에도 가시고 산길에도 가시고 또 조성된 맨발 코스로도 가시고 학교 운동장에도 가시고 가리지 말고 이곳저곳 즐거운 쇼핑하듯이 소풍을 떠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부엽토가 잔뜩 깔려있는 조금 경사진 바위로 또 뒤덮여 있는 산책로입니다. 이 낙엽 아래에 바위가 있고 나무 뿌리가 바위를 간간이 덮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겠습니다. 자, 이제 녹음이 완전히 한여름입니다. 푸르렀고요. 이게 누군가의 무덤도 그 위에 풀이 고즈넉히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은 누가 씨를 뿌린 사람이 없는데 스스로 복원하고 정화하고 또 더러운 것들을 발효시켜서 깨끗하게 하고 또 원점으로 돌려놓는 놀라운 복원력, 회복력이 있습니다. 이 자연과 함께하면 우리 몸도 놀라운 회복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또 암에 걸리신 분들이 TV에 가끔씩 보면 나오는데요. 길이 없어서 항암을 하면서 맨발걷기를 했는데 사기 암이 나왔습니다. 이런 분들도 많이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 맨발걷기 오셔서 불면증이 나왔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몸이 피로가 많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거미가 기어가는 것처럼 간질간질한 증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다 나았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생리가 이제 폐경이 됐는데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 반면에 아이고 아까 어깨 통증이 있고 아직도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도 간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마음을 편안하게 릴렉스 하시고 천천히 허리를 가슴을 쫙 펴시고 뒷짐을 지듯이 양반 자세로 천천히 걷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리고 너무 잠이 오히려 확 깨는 분들도 계시거든. 각성되었다. 이런 분들에게는 생활 환경이 어떤지도 여쭤봅니다. 또 방이 너무 조도가 높지 않는지, 밝지 않는지, 그리고 음식을 너무 과도하게 드시거나 너무 과소하게 취침 전에 드시지 않는지, 물을 너무 많이 드시거나 또 수면 중에 물이 부족할 정도로 그렇지 않은지, 아니면 소변 마름증이 있는지,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지, 아니면 불면증이 있어서 깨는지, 그것이 혼돈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카페인이 든 음료나 커피, 초코유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지 않는지도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막 쫓기듯 잠자리에 누워서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시면서 마음의 긴장을 끊지 못하고 이렇게 잠자리에 드시지는 않는지, 그리고 스마트폰, 전자파 이런 것들을 너무 머리맡에 두시고 주무실 때 항상 그것이 스마트폰과 떨어지면 안될것 같은 강박에 또 집착하지 않으신지, 그런 분들에게는 좀 힘들지만 거실에 스마트폰을 두고 알람을 따로 하나 두시고 헌 휴대폰이나 이런 걸로 하다 알람을 넣어서 주무십시오 하고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몸 전체가 스트레칭을 하는 법을 많이 가르쳐 드립니다. 목 주변, 특히 어깨, 오십견 이런 부위를 이제 고무밴드나 이런 것들로 스트레칭을 자주 자주 해 주시고 목 도리도리 운동 이런 것을 통해서 목 주변 혈관과 근육과 인대를 이완시키는 또 연습을 자주 하십시오 하고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불면증 오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인드셋입니다.
어제 간밤에 잠을 잘못 주무셨더라도, 이야, 오늘 너무 잘 잤다. 너무 행복하다. 오늘 밤에도 푹잘걸 생각하니까 너무 좋다. 내 생애 최고의 꿀잠이었다. 이렇게 뇌를 이렇게 혼동시켜서 뇌의 기억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대로 되거든요, 인생은. 내가 행복하다고 외치면 행복해지고, 나는 불행한 것뿐이야 하면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수도산 숲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